Merci, merci, merci für die Stunde. 승려들의 고귀한 수다. Chérie, unsere Liebe war schön, so schön. Merci, chérie, sei nicht traurig, muss ich. 네, 아, 오늘 승려들의 고귀한 수다 굉장히 오랜만에, 네. 뵀는데요. 굉장히 예뻐지지 않았어요, 우리? 아니, 기자? 아주 네. 그냥 들어오는데, 아, 후광이 번쩍번쩍. 네, 빛났죠. 오늘 김수현 기자가 치마를 입고 왔어요, 여러분. 네, 저는 치마 입고 왔습니다. 근데, 네. 정혜림 아나운서 선배님께서 치마 입고 왔다고 치마를 보여줘야 된다고. 한번 방송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말춤추라고. 아 이거 진짜 이 얘기하면은 큰일나요. 진짜 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씨앗이 되겠. 네. 김세훈 기자가 부산에 갔다고 나서 네. 이렇게 굉장히 지난 한 주를 바쁘게 보냈는데. 네. 그때 우리 전화 연결했잖아요. 어땠어요? 이렇게 잘 들렸나요? 여러분 잘 들렸나요? 되게 이게 여기서 전화로 만약에 연결하면은 잘 목소리가 막 끊어져서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아 근데 네. 잘 들리셨다고 그때 제가 통화하면서 다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들리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아니다. 반가워하셨거든요. 그래서 김수현 기자 근데 큰일 났어요. 왜요? 김수현 기자께서 이렇게 자주 안 나오면 어머. 여기 자리 여기 정 하나께서 앉으실 겁니다. 비. 위기에 위기. 아 열심히 해야겠네. 근데 어쨌든. 항상 출장이 목요일이 항상 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 금, 토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대체 왜? 그러면 주말에 계속 못 쉬셨던 거네요. 네, 이게 좀 힘들었어요.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챙기고 싶은. 되게 행사도 많고 영화도 많고 그리고 들려드리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아서 막 욕심은 앞섰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기사를 쓰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네.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좀 시간을 계속 아끼지 않고 계속 보고 쓰고 보고 쓰고 했는데도 개인적으로도 좀 되게 많은 행사나 뭐 그런 걸 많이 보지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네. 아, 그래도 오늘 김수현 기자가 여러분들께 알찬 소식 하나 준비해 왔다고 하니까 네.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네, 첫 코너 시작해 볼까요? 두근두근 떨려. 이거 나중에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바꿀까요? 나중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의를 통해서 네. 짜증나지 않는 선에서 네. 좀 신선한 그런 동작과 그렇죠. 음으로 바꾸면 참 좋을 것 우리 같아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행동으로 옮긴 적이 없어서 매일 시작만 하는 말처럼 그때 저랑 혜림 선배랑 이거 했었거든요. 아 봤어요. 반응이 아주 후끈후끈했지만 어쨌든 이 키워드는 핫뜨거니까 네. 시작할까요? 네. 네. 핫뜨거뜨거 핫뜨거뜨거 핫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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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핫뜨거 이슈 뭘까요? 네 오늘 요즘에 좀 대선이랑 아니면 네. 연예계에 화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은 연예계의 재밌는 소식과 네. 그리고 대선이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핫 이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요. 네. 네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지금 싸이가 정말 이제 빌보드 차트 2위에 오르고 뭐 광고 부분에서도 모두 섭렵하는 등 승승장구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공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김장훈 씨가 지난 5일에 이제 자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살 소동을 일으키기 전에 예, 미투데이에 뭐 혹시라도 나한테 너무 욕하지 말고 뭐 이렇게 뭐 중략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난 간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엠블러스도 김장훈 집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 있는데 싸이가 이제 그거를 알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제 보도에는 김장훈 씨와 뭐 있던 불화설, 뭐 아이템을 도용했다, 선후배 사이가 깨졌다, 이런 게 다 원만히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나갔지만,
이제 김장훈 씨가 이제 병원에서 한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화해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이제 싸이가 국제적으로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마음 쪽으로 안 좋았던 게 지금 터져서 좀 안타깝다는 심정을 좀 내비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불화설이 막 자꾸 일어나다가 어제 이제 싸이가 초청 가수로 이제 신라 호텔에서 공연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알리지 않고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제 둘이 이제 소주를 공연 중에 소주를 각자 갖고 온 거를 이렇게 짠 이렇게 러브샷 해가지고 김장훈 씨가 네 화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마무리됐고 이제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진짜 공연계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죠. 이제 두 사람 사이 이제 이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그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씨랑 싸이는 정말 그 콘서트 둘이 같이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친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기사를 보고. 네 저도.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도. 어쨌든 김장훈 씨는 자신의 후배가 이렇게 대스타로 성장이 됐고 또 김장훈 씨도 앞으로 더 좋은 활동을 보이시면 더 돈독해지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대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이 이제 정말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대선 후보들의 머리 스타일이나 뭐 옷 스타일 이런 게 지금 진짜 세간의 관심사인데 네, 그렇죠. 이제 후보들이 말하는 말투 어휘력까지도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어단체 연합과 네. 한결의 말글 연구소가 네. 이제 대선 후보들의 이제 언어를 평가해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100점 만점으로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총평을 말씀드리면 권위적인 어휘가 자주 한다. 이런 총평이 나왔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저의 삶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말에서 보면은 이제 국민과 소통이 좀 적어 보이는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좀 평을 내리면서도 네. 말을 짧게 한다는 편에서는 좀 듣기 쉽다. 이런 편에서는 호평을 받았고요. 네. 100점 만점에 48.75점. 을 받았다고 제일 낮은 점수입니다. 지리드. 네 그리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논리적 구성이 약하다 이런 구성이. 말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앞에 하면서 이런 서거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파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평가에 의하면은. 너무 다른 인과적인 사건을 꿰어맞추시기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하지만 좋은 평가로는 자기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방식의 어투를 사용하신대요. 그런 거에서는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고 100점 만점에 56.75점을 받았습니다. 네. 네, 안철수 대선 후보는 총평이 좀 막연하고 모호한 말을 많이 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뭐 미래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미래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뭐 낡은 체제와 미래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이런 것도 뭐 가치 뭐 체제 이런 말이 다른 층위의 어휘력이래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무리하게 끼워 맞추면서 좀 논리적으로 좀 어긋난다 이런 평가도 받으셨고요. 네. 다만 좀 구어체를 많이 써서 소통하려는 의지가 많이 보인다 이런 점에서는 호평을 받아서 61.25점 가장 높은 점수를 네, 받았다고 합니다. 아, 네,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지금 말도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대단한 김세영 기자, 뭐 이런 기자님 공개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지지율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박근혜 대선 후보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안철수 대선 후보가 가장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참 어떤 그런 말투를 썼는지 또 어떤 내가 어휘력을 했는지도 대선 후보가 된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좀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은 그냥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오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네. 아무래도 이제 모두 국민들
국민적인 관심이 이제 대선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지지율도 좀 알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갤럽조사연구가 8일에서 10일 사이에 조사한 거를 이제 오늘 11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박 후보와 안 후보 이제 양자 대결에서는 박 후보가 49% 그리고 안 후보가 45%를 이제 했고요. 네. 그리고 문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51% 그리고 문 후보가 42% 했고요. 그리고 다자 대결에서는 박 후보가 41%, 안 후보가 24%, 문 후보가 21%라고 해서 네. 하는데 어쨌든 지금 조사 기간이 되게 다양하고 많아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되게 치열한 경쟁,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만은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점에서 또 문재인과 안철수 대선 후보의 그 단일화도 참 네, 어떤 그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궁금해요. 네, 그죠. 앞으로 2개월 정도 남은 대선인 만큼 굉장히 짧은 거잖아요. 2개월 금방 가잖아요. 네. 곧 있으면 바로 이제 12월인데 네. 굉장히 좀 우리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런 리더가 어떤 사람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네. 이슈 톡톡이네요가 아니라 핫뜨거네요. 이제 톡톡과 헷갈려요.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너무 무거운 얘기만 네. 한 것 같은데 좀 가벼운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면요. 네. 최근에 이제 화성인 선물 집착녀가 네. 정말 화제를 일으켰었는데요. 아, 선물 집착녀요? 좀 부러웠어요. 오. 2년에 네. 120명의 남자를 사귀면서 어머. 1억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 뭐 차부터 뭐 성형수술 12번, 뭐 핸드폰비, 뭐 이게 여자들 뭐 이마에 뭐지? 필러인가? 그것도 남자친구가 내줬다고 하고, 그리고 차 없으면 절대 안 사귀고, 이런 정말 선물 안 주면 안 사귀는, 떡볶이 주는 남자, 떡볶이 먹자고 한 남자랑은 한 시간 만에 헤어졌대요. 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네, 이런 방송이 나가면서 이제 악플이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화성인 집착녀가 이제 그게 아니다, 라면서 한 언론사에 해명을 하면서 또 다시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제 자기는 원래 30번에서 뭐 50번 정도 사귀었는데, 제작진 쪽에서 옛날에 이런 비슷한 사례로 뭐 119번 사귄 여자가 있었는데 더 심해야 되니까 120번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짜집기식 대본 만든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또 화성인 바이러스가 좀 논란에 한번 섰었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아무튼 부럽습니다. 네, 부럽네요. 자극적인 걸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받았다는 거는. 받은 것도 있는데 좀 과장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것도. 네. 아, 그렇군요. 뭐 옷 같은 것도 원래는 자기 옷인데 제작진에서 뭐 남자친구가 사준 옷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짜집기식인 게 좀 많았대요. 네. 좀 약간 어쨌든 재미를 요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욕심이 가하셨네요. 제작진분들이. 그렇죠. 네. 그래도 부럽네요. 아니 어떻게 차를 선물로 받지? 차도 있었대요. 차도 있었고. 대박이다. 네. 차. 남자들을 돈이 다 맞나 봐요. 비결이 뭘까요? 여자가 예뻤나요? 에이, 강한 아우선보다는. 아유, 김세영이. 아, 김세영 기자가 요즘에 참 아부가 많이 늘었어요. 네, 제 아부 영광입니다. 부산 갔다 오고 나서. 우리 매력덩어리 김세영 기자가. 네. 아, 근데 진짜 화성인 바이러스 보면은 솔직히. 아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나 아니면 저런 사람이 진짜 실제 존재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데 네. 이게 조금 약간 과장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믿음이 안 가네요. 제가 아는 사람이 화성인 바이러스에 한번 나간 적 있어요. 정말요? 이름은 네. 밝힐 수 없지만 네. 있었는데 이제 네티즌 스타들이 들어간다. 네,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제가 그분을 좀 알기 때문에 그냥 봤을 네. 때는 제작진이 이렇게 이렇게 합의를 받겠죠, 뭐 두 사람 간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약간 좀 과장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좀 씁쓸하면서도 좀 네. 그런 소식이었는데. 네. 네. 그럼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입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그 국제협력기관인 그 코이카에서 네. 그
그 어디지? 스리랑카로 갔다가 네. 낙뢰 때문에 두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다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그러니까 어제 이제 두 명의 시체가 운구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년 8월에 8월이랑 그리고 이번에 7월에 이제 스리랑카에서 뭐 한국어를 가르친다거나 뭐 기술적인 거를 뭐 전달한다거나 이런 학생들이었는데 이제 낙뢰 때문에 그런 사건 안타까운 사건을 당해서 좀 보고 좀 놀랐어요. 봉사 활동을 간 건데 그러네요. 참 선교 활동을 하러 갔다가 피랍당해서 네. 그 돌아가신 예전에 고 김선희 씨도 있고 네. 좀 되게 이런 소식을 들으면 사람의 운명을 탓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뭘 탓해야 되는지를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가족들은 네, 그렇죠. 네, 뭐 고인의 네, 명복을 빕니다. 네. 그럼 우리 본격적인 그런 네.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 핫 뜨거운 그런 소식을 들려주신다고요? 네, 제가 이렇게 뭐 좀 네. 주제를 총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부산국제영화제가 네. 영화뿐만이 아니라 워낙 다양한 행사 그리고 부산 자체만 해도 뭐 먹을거리 볼거리가 너무 많다 해서 네. 이번에는 그냥 부산국제영화제를 주제로 제가 본 영화와 그리고 뭐 무대 인사 다양한 네. 행사 그리고 제가 갔던 뭐 시장 먹거리 시장. 볼거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화는 어떤 영화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영화 어떤 거 봤냐면요. 네. 정말 이게 또 사회적으로 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 영화를 봤습니다. 네. 부러진 화살을 만든 정지영 감독의 네. 남영동 1985년을 보고 왔습니다. 네. 이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뭐 이게 워낙 좀 이미 사전에 되게 많이 알려져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많이 아실 텐데요. 돌아가신 김근태 민주통합당 네. 상임 고문님이 쓴 네. 남영동이라는 자전 그 책이 있어요. 네. 거기서 그거를 그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이제 스크린에 옮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 안에서 네. 515호 네. 안에서 일어났던 고문의 현장을 이제 영화 속에 그대로 담은 고문의 내용입니다. 현장을. 네네. 굉장히 처참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이라서 네. 네.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민주화 운동하다가 학생들이 고문을 당했고 맞아. 억울하게 죽었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당했고 이런 거를 교과서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진짜 영화로 보니까 진짜 그때 그 시기로 간 것 같은 느낌이 정말 진짜 피부로 막 느껴졌어요. 보는 네. 내내 막 진짜 소름 돋고 못 보겠 인상이 저절로 구겨지고 네. 저게 정말 불과 네. 20여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이란 그러니까.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정말 그냥 정말 독재 정권 이런 게 네.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고문 방법은 뭐였나요? 거기 영화에서. 저는 네. 그 고문 장면도 되게 네.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러니까 칠성판이라고 되게 이근한 기술 고문자가 이렇게 고안한 그런 그 고문대가 있대요. 네. 칠성판. 네. 거기에 누우면 네. 이제 발목, 뭐 무릎, 허벅지, 뭐 가슴, 배, 가슴 이렇게 다섯 부분을 묶는데요. 그리고 얼굴에 흰 거즈를 덮어서 코에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네. 실성할 때까지. 기절할 때까지 계속 붓는 건데 그 영화 속에는 네. 그 김종태로 나오거든요. 김근태로 네. 안 나오고. 김종태로 나오는데 그 김종태가 계속 고문 당하다가 이제 막 오물, 네. 그러니까 배변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기절해가지고 온몸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오물까지 다 막 나오고 오물도 보여줘요. 그리고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수건을 딱 했는데 물고문 때문에 배가 막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런 거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고문, 되게 잔인한 고문 현장을 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네. 세세하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저는 대사가 좀 와닿았는데요. 네. 그냥 죽여달라고. 이런 거.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냥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뭐 당시 그 대공분실에서 그 고문 당했던 피해자들 인터뷰가 뒤에 쫙 나오는데 네. 보면은 그냥 죽는 게 가장 네. 낫겠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정말 고문은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 괴로움을 네. 차라리 죽으면 못 느끼니까. 그게 너무 슬프. 그러니까 뭐 안 재우고 안 먹이고 그냥 구태하고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고 뭐 고춧가루를 막 네. 이렇게 고춧가루 탄물을 막 코에 넣고 뭐 그런 거랑 전기고문 이런 거 전기고문 잘 되게 하려고 사타구니랑 가슴 쪽에 일부러 물 묻혀놓고 그런 것들이 정말 자세하게 보여집니다. 영화 속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픈 그런 영화인데 이게 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니까 네. 더욱더 그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이라면 더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말을 것 같아요. 말을 못 듣으시더라고요. 네. 막 그 얘기만 나오면 막 이렇게 막 이 악물시고 막 눈물 흘리시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만으로도 저렇게 눈물 흘리는 거 보면은 얼마나 그때 기억이 잔인했고 비인간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이게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계속 대선 얘기가 핫뜨거에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남영동 1985가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일부러 더 제작이 된 거 아니냐. 지금 뭐 독재 정권을 겨냥한 그런 영화가 일부러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맞나요? 네, 네. 지금 그런 얘기가 뭐 네티즌 평에도 보면은 네. 좀 이렇게 뜨문뜨문 보여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정지영 감독이 실제로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는데요. 네. 제작과 배급 시기를 일부러 대선 한 달 전에 이게 11월 달에 네. 개봉하거든요. 일부러 한 달 전에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당시 정지영 감독이 했던 말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일부러 맞춘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고문이라는 그런 테마는 자기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대요. 아주 옛날부터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피해자 입장이 아니고 가해자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러진 화살이 끝나고 나서 이제 김근태 이제 상임 고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전적 수기를 봤대요. 남영동이라는.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원래 생각했던 고문이랑 연결해서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게 된 거고 뭐 캐스팅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부러진 화살 팀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캐스팅도 착착 진수가 됐었고 그리고 촬영도 뭐 착착 진수되고 이래서 네. 시기가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 문제보다는 좀 네. 중요한 게 네. 그 정지영 감독이 한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정지영 감독이 네. 이 영화 남영동 1985년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직접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 뭐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대선도 이제 오는데 대선 전에 개봉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뭐 그러면서 자기도 나도 좀 공감한다. 이게 대선에 영향 미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대선 전에 열리니까 네.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파장을 일으킬 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선 전에 그러면 영화관에서 상영이 되는데 상영될 영화관이 많을까요? 지금 이게 네.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네. 이때 10월 5일인가 그때 기자회견 갔는데 네. 배급사가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형 배급사에도 연락을 하긴 했는데 아직 그러니까 그때는 연락이 안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배급사가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지금은 배급사가 정해졌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이런 독립영화나 좀 그런 영화들은 대형 배급사의 독점적인 그런 위치에서 뚫지를 못하면 사람들한테 알려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이 그런 게 조금 이런 그런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러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거죠?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발을 그냥 일단
김근태 상임 고문 얘기를 다뤘으니까 김근태 상임 고문의 뭐 생애, 업적을 다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생애나 업적보다는 이제 감독은 그 고문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의 골문 거를 터뜨려서 빨리 치료해주지 않으면 네. 썩어서 이게 더 치유할 수 없는 내상이 될 수 있듯이 이제 우리 역사적인 상처도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그래서 일부러 고문을 잔인한 고문의 현장을 통해서 그 상처를 오히려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정말 고문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관객 스스로도 정말 느낄 수 있는 게 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이 영화를 보고 난 그런 관람객들의 후기 한 두 분 정도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제가 찾아봤는데 네. 네티즌 평가 중에 정말로 거의 한 75%에서 80% 정도가 네. 정말 호평이었고요. 네. 그리고 한 10% 정도는 좀 캐스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캐스팅이 왜요? 이렇게 이제 이경영 씨나 명계남 씨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이렇게 논란을 일으켰던 분들인데 왜 캐스팅 왜 이렇게 했냐고 이런 얘기도 조금 간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호평, 그러니까 좋은 호평을 한 사람은 이런 얘기가 좀 많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못 볼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과거사를 얘기할 수 있는 이유도 뭐 이런 김근태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정치 얘기도 토론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반면에 부정적인 것도 정말 간간이 조금씩 하나씩 보였는데 뭐 김근태 상임 고문의 뭐 형분 중에 월북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북한 괴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네. 네, 아 참. 어떤 것든 다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흑과 백이 있듯이 이런 양자 논리가 있기 마련인데 좀 그 양자 논리도 말이 되는 논리를 돼야 네. 되는데 좀 영화와 상관없는 그런 논리를 대면 그게 참 유치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문을 그럼 저렇게 죄 없는 사람을 저렇게 고문하는 게 정당하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역사적인 인식이 좀 부족한 네. 거, 그러니까 좀 아예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비판적인 내용이 있어서 네. 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 그죠. 네. 아, 정말 이 남영동 1985라는 영화가 진짜 네. 어떻게 보면 대선에 앞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좀 그런 걸 떠나 대선과 별개로 이 자체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네. 기대가 되는 바이고 이 네. 영화가 나오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재밌습니다. 네. 진짜 들으니까 더 보고 싶은데 네. 아 그럼 얘기를 바꿔서 네. 정말 부산국제영화제 하면은 솔직히 영화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GV도 마련돼 있고 스타도 있고 눈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네.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가 이렇게 반짝했을 때만 갔는데 네. 이제 제가 가기 전에도 주변에서 네. 아, 너 진짜 여배우들 남자 배우들 진짜 많이 보겠다 맛있는 거 많이 먹겠다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여배우 네. 되게 막 드레스 이런 여배우는 한 명도 못 봤고요. 네. 그냥 전야제 때 정말 멋있는 유지태 배우 의자 감독을 한번 봤고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네. 근데 못 봐서 좀 아쉬워. 기사만 쓴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건 좀 아쉽고 또 GV 그러니까 관객과의 대화 네. 같은 경우는 두 개 갔다 왔는데 아 장제이 봤다. 장제이 봤는데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요. 네, 예쁘고 말도 되게 잘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쑥스러워하거나 네. 막 도도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장제이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장동건이랑 네. 찍은 위험한 관계라는 영화를 찍었는데요. 네. 이 위험한 관계가 봄날은 간다 영화 아시죠? 허진호 감독이 네. 만든 거예요. 네. 근데 허진호 감독이랑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작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 이창동 감독님이랑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창동 감독님과 작품을 하지 않으면
한국과의 작업엔 만족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창동 감독님도 좀 당황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유, 허진호 감독 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러면서 했는데 되게 진짜 꿋꿋하게 딱딱 말해요. 중국어로 말하는 건가요? 중국어로 말하는데 그리고 뭐 사회자가 네. 뭐 네, 장재희 씨는 뭐 이창동 감독님과 안 하면은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회 진행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장지가 예스. 그래서 최고. 그래서 말 강돌하시구나. 되게 네. 자신감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세계적인 배우인데 예쁜데 자신감까지. 네. 진짜 예쁘니까 자신감까지. 아이고 다 가졌네요. 네. 그러면 또 어떤 분 보셨나요? 그 이웃 사람의 네. 마동석인가? 마동석 씨. 마동석 씨가 그 이웃 사람의 사채업자 연기하신 분 기억나세요? 네네네. 막 계속 욕하고 네. 막 그분 봤는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정사회라는 영화가 초청이 됐어요. 네. 그 공정사회에서 형사 역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이랑 마동석이랑 또 기타 배우들이 와서 네. 관객과의 대화라는 시간을 가졌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이웃 사람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를 연기했잖아요. 아니, 제가 막 이제 네. 공정사회 보려고 네. 기다리고 있는데 네. Excuse me 이러면서 앞에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외국인이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Excuse me를 했겠죠. 네. 근데 뭐야 이 코리안 콩글리시 뭐야 이러면서 왼쪽을 봤는데. 마동석 씨가 제 바로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정사회를 그분도 보려고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아. 제 앞에 옆에 쪽에 앉아가지고 막 인터뷰 해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제 영화가 시작하는 바람에 이제 뭐 인터뷰 요청은 따로 못했는데 되게 재밌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근데 김소영 기자가 이렇게 뭐 재밌을 것 같고 또 부산국제영화제 취재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지만 또 한 끼를 못 먹었대요. 그래서 네. 한 끼를 못 먹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거짓말 같죠? 정말 한 끼도 못 먹었대요. 햇반만 그러니까 한 끼라는 게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뭐 맛집 이런 거 하나도 못 가고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라면 막 네. 정말 맛있어요. 네 아무튼 네. 정말 그러면 그 가장 그 비프에서 특이했던 일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네, 네. 원래는 네. 그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 해운대 호텔인가 네. 거기에 싸이가 오기로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딱히 가수나 이런 거를 네. 좋아하지 않아서 이승기 빼고는 별로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싸이 열풍이 대단하긴 하지만 도대체 싸이 열풍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선배들이야도 거기 가면은 진짜 숨 막혀서 사람 너무 많아서 네. 숨 막혀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랬는데도 네. 아 제가 거기 취재 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특이했던 일은 이제 영화인 희망버스가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네. 네,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싸이 공연을 이제 못 가게 됐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싸이 공연도 보고 싶었지만 이제 한진중공업 이제 정리해고 된 분들 이제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갔을 때 전 되게 좋았어요. 지금 발치카 청취자님이 뭐 하나 사진을 링크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선 후보와 박근혜 대선 후보도 이제 그때 부산에 오셨군요. 네. 그럼 또 어떤 그런 특이했던 일 또 있었나요? 특이했던 일은 그거랑 그리고 이제 뭐 부산에 뭐 맛집 같은 거 치면은 다 나오겠지만 네. 뭐 국제시장이나 네. 자갈치시장 네. 그리고 보수동 책방 골목이라고 있는데 너무 아기자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남자분들이 더 많나? 많죠. 근데 뭐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꼭 그 네. 아기자기한 공간으로 가셔서 네. 예쁜 추억도 남기고 근데 진짜 예뻤어요. 책방 골목인데
되게 사진만 찍으면 그냥 거기 앞에서 찍으면 뭔가 딱 작품이 되는. 그래서 보수동 책방골목 꼭 가셔서 연인과 아니면 가족과 애들한테 책도 사주고 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갈치 시장 그 후문 쪽으로 갔는데 저는 진짜 놀란 게 바다가 너무 예뻤어요. 바다 정말 많이 볼 거라 생각했는데 그 딱 한 번 봤거든요. 근데 산 그 파란 하늘에 네. 산이 있고 그 앞에 막 바다. 되게 아니 그 앞에 집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 앞에 막 부산 바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옆쪽에는 자갈치 시장 막 사람들이 막 자갈치 뭐 이렇게 막 하고 있고 네. 되게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계속 봤어요.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그때 한순간 행복했던 거. 부산 국제 영화제 가서 한순간 그때만 아, 그 바다를 보면서 네. 그럼 먹을 거는 시장에서 안 먹었나요? 먹거리에 관한 기사는 썼는데 실제로 못 먹었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뭐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했나 그런 거를 이제 위주로 해서 네. 이제 취재하고 이제 거기서 뭐 젓갈 아무래도 바다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 젓갈 같은 게 굉장히 싱싱하고 이러니까 뭐 아줌마들 얘기 듣고 막 네. 기사 쓰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먹은 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자갈치 시장에서 1,500원짜리 네. 핫바 하나 먹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지금도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막 계속 작품 보고 기사 쓰고 작품 보고 기사 쓰고 작품 보고 기사 쓰고 자고 작품 쓰고 기사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만약에 부산 영화제 갈 거면 정말 놀러 가는 입장에서 가는 게 풍성하게 더 많이 네.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정말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네. 아 그래도 김수영 기자가 이렇게 네. 부산 국제 영화제 가서 풍성하게 취재를 해준 덕분에 그 부산 국제 영화제를 생생하게 저희도 접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 오늘 김수영 기자의 그 생생한 뒷얘기들 네. 너무 재밌었는데 네. 그러면 다음 주는 오시는 거죠? 다음 주 옵니다. 네, 이제 안 됩니다. 진짜 너무 그때 전화 네. 연결할 때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네. 좀 뭔가 부산이라서 되게 설, 그때 둘째 날까지는 좀 좋았어요. 좀 네. 스케줄이 널널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뭔가 소통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좋은 내용 알려드려야지 해서 더 열심히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김수영 기자가 들려준 부산국제영화제 뒷얘기들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김수영 기자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네. 스윙걸즈 노래죠. 거기서 테이크 더 트레인 이 노래 들으면서 김수영 기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